단백질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생선, 고기, 뭐 치즈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단백질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닭가슴살에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단백질을 제가 단백질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단백질 모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쉬운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제 이 모형에서는 두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까만 아미노산하고 하얀 아미노산, 뭔가 좀 바둑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생체에서의 아미노산은 이제 아미노기하고 산기가 있는 화합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미노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정한 20가지 아미노산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코끼리도 가지고 있고 원숭이도 가지고 있고 식물도 가지고 있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닭가슴살의 이 그 단백질 A가 몸속에서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 분해된 아미노산은 다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재료로 쓰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다른 화합물로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또 사용이 됩니다. 단백질 A는 아까 닭가슴살이었고 저희는 닭이 아니니까 이제 닭의 단백질이 아니라 사람의 단백질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사람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단백질을 단백질 B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백질 A와 그 달리 이 아미노산이 연결된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백질 B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단백질 B가 어떤 그 순서의 그 까만색과 하얀색이 어떤 순서로 이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 순서, 아미노산 서열인데 이 아미노산 서열은 우리 그 DNA 유전자의 그 서열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의로 만든 그러니까 블랙 까만 아미노산은 AAA. 그 다음에 화이트, 하얀 아미노산은 GGG 뭐 이런 암호로 돼 있다고 하면 이런 그 단백질 B 유전자의 연기 서열이 우리 DNA에 있는데 이것이 번역이 돼서 몸속에서 이런 단백질 B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단백질 B를 만드느냐, 왜 이런 특정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단백질을 만드냐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육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근육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 그러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단백질 폴딩이라고 하고요. 단백질의 모양을 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유전자를 인간 유전자 한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의 집합을 유전체, 뭐 게놈, 지놈 뭐 이런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 B가 이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하는 거는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간단한 그 두 가지 아미노산 모델 그리고 또 2차원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모델에서는 지금 까만색이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아미노산입니다. 왜 물을 따지냐면 우리 생체가 바로도 수용액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물을 좋아하느냐, 또 이제 하얀색은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친수성 아미노산과 소수성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이 물 속에 들어가면 친수성 아미노산은 표면에 단백질 구조의 표면에 존재하게 되고 소수성 아미노산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기름과 같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소수성 아미노산은 밖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특정한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다 보면 모든 그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어진 아미노산 서열 하에서는 이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가 되는 것이죠. 아까는 2차원에서 두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이제 단백질 모형을 봤다 보면 진짜 그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 3차원에서의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이제 이 구조는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해서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려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요글로빈은 최초로 구조가 밝혀진 단백질입니다. 1940년대 처음으로 구조가 밝혀졌고 이 구조를 밝힌 공로로도 노벨 화학상이 수상이 됐어요, 나중에. 이 마요글로빈은 이제 비교적 그 작은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이 150개가 있고 아미노산이 이렇게 20가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또 알파벳이 있는데 각각 이런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그 아미노산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일직선으로 쭉 피면 길이가 약 50나노미터 정도 되지만 이것이 아까 뭐 친수성 소수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이제 구조 공간 구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되고 여기서 이 단백질의 반지름은 약 1나노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뭐 무슨 그 구멍 같은 게 보이죠? 이것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마요글로빈 이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색깔이 지금 세 개가 세 가지로 제가 색깔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회색은 탄소 원자, 빨간색은 산소 원자, 파란색은 질소 원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는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원자들이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친수성, 물을 좋아하는데 빨간색은 보통 음전하를 띠고 있고 파란색은 보통 양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소도 많은데 수소 원자는 제가 편의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표면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화학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들, 회색 원자들도 밖에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요거를 이제 쭉 펴가지고 보면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줄줄이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요 지금 제가 느슨하게 연결을 해놨어요. 사실은 이 아미노산 네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연결을 시켜놨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도 탄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골격이라고 하고요. 이제 골격을 보면은 이제 골격은 다 똑같아요. 아미노기하고 산기가 아미노기와 산기가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골격에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제 골격 구조를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과제의 작은 그 소수성 격까지 양전하를 띤 격까지 음전하를 띈 격까지 그다음에 큰 소수성 격까지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격까지가 다르고 이런 게 이제 20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3차원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마요글로빈 예로 가서 아까 여기 구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멍이 정말 중요한 구멍이에요.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헴이라는 분자가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헴이라는 것이 산소 분자와 결합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요글로빈이 이런 구조를 가져서 헴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백질 구조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단백질 구조를 저희가 잘 알면 그 구조로부터 많은 그 생명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예가 여기 지금 ATP 합성 단백질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ATP가 생명체에서 에너지의 단위죠. 왼쪽에서 보여주는 그 ADP 분자와 인산이 만나서 ATP 이 두 개 사이의 결합이 생기면 ATP가 되는데 이 ATP의 이 결합이 아까 생겼던 결합이 끊어지면 화학 에너지가 나오고 여기 생성될 때는 화학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ATP 합성 단백질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영상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단백질이 여러 가지 그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큰 단백질이 또 다른 단백질하고 같이 있고 여러 작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기 보이는 이런 조각들이고 또 완성된 만들어진 합성된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회전이 일어나고 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밝힌 그 공로로 1997년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생명 현상의 가장 그 근본적인 그 기작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단백질 구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구조는 약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일으키게 되는 암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그 특이한 단백질, 단백질에 결합하는 결합해서 이
단백질이 작용을 못하게 하면 암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글립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드셔보셨을 타미플루도 그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특정한 단백질에 붙어서 이 단백질의 기능을 못하게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하게 합니다. 또 구조와 관련이 있고요. 또 그 올해 노벨상, 노벨 생리의학상 관련된 그 항체. 이것들도 그 질병과 관련된 이 색칠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된 이런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에 특정한 단백질에 결합하는 이 항체들이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예인데 이거는 GPCR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GPCR의 G는 이제 G 단백질 관련 신호 전달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기도 많은 노벨 생리 의학상이 수여가 됐고요. 그래서 이 GPCR에 대한 연구 자체로도 또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고요. 저희 2012년에 저희가 이 그 구조가 G 단백질과 GPCR이 결합한 이 구조가 논문이 발표된 걸 보고 아, 이건 노벨상 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GPCR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그 의학과 많이 관련이 된 단백질군입니다. 그래서 GPCR은 세포 밖에 어떤 신호가 오면 이것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고요. 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되는 의학의 30% 이상이 이 단백질군과 관련된 그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백질군이고 또 이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단백질 구조가 생명과학과 의학, 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생물학이라고 하는 단백질 구조를 단백질이나 핵산 구조를 생체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 또는 이제 특정한 그 구조를 결정한 공로로 많은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됐어요. 특히 이제 단백질 구조 결정 방법 개발과 관련한 그 세 가지 그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엑시선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결정 방법, 핵자기 공명 분광학이라고 하는 또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그 노벨 화학상 수여된 극초음 전자 현미경 크라이오 EM이라고 부르는 크라이오 EM 구조 결정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실험적인 방법이 있고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또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엑시선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결정 방법으로 노벨 화학상이 수여가 됐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크라이오 EM을 이용한 그런 구조 결정 방법을 활용해서 또 많은 새로운 연구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바둑에서 경우의 수는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그 3의 361승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단백질 아미노산 300개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가능한 구조를 진짜 엄청 단순화 시켰을 때 9의 300승계면 3의 900승. 네. 단백질에서 바둑에서 경우 수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바둑은 상대보다 잘하면 돼요. 이때 상대는 인간이거나 아니면 컴퓨터죠. 그런데 단백질 구조 예측에서는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돼요. 이때 이제 상대는 자연 법칙이에요. 단백질 폴딩의 원리가 뭐냐 하면 이제 열역학적인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소수성 상호작용,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상호작용,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수소결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소결합은 아까 이게 좀 마이오글로빈이거든요. 마이오글로빈의 골격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를 보여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골격에서 이 플러스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잘 수소결합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면 이런 나선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베타 병풍 구조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실험 구조가 마이오글로빈의 실험 구조 처음 실험 구조가 나오기 전에 예측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고 노벨 화학상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너스 폴링이 단백질 구조 예측을 처음으로 한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알파 나선만 예측을 하셨고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예측을 못했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 예측의 문제가 나오는데
존 물트라는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님이 캐스프를 처음 만드셨어요. 캐스프라는 단백질 구조 예측 대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알파폴드가 인공지능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 전에 또 이미 인공지능 방법을 이용한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의 연구에서 참고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알파폴드는 굉장히 그 머신러닝을 잘해서 알파고를 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해서 인접 아미노산 예측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알파폴드는 템플릿 기반 구조 예측에서 휴먼 1위, 원리 기반 구조 예측에서 휴먼 1위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차이로. 심지어 템플릿 기반 구조 예측에서는 그 명시적으로 템플릿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템플릿 정보가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데이비 존스라는 분이 자문을 한 것들도 클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은 인접 아미노산 예측을 딥러닝으로 아주 잘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 나온 김에 저희도 조금 홍보를 하면 저희는 이제 템플릿 기반 구조 예측은 그냥 적절한 수준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구조 정밀화와 복합체 구조가 저희 그 주력 종목인데 여기서도 상당히 잘했고 특히 이제 정밀화 부분은 그 저희가 서버 1위를 했죠. 휴먼 1, 2위를 한 다른 상위 그룹의 연구원들이 저희 랩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재밌는 것은 그 또 베이컬랩인데요. 여기서는 그 폴드잇이라고 해서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사람이 단백질 구조 예측도 하고 도킹도 하고 단백질 설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그 폴드잇 요 웹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게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를 이용해서 구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돌려보면서 구조를 변형을 시키는데 약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구조를 이제 변형을 시키면서 하는 게 뭐냐면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바로 이 구조의 안정성을 얘기해주는 그 자유에너지 함수가 되는 거죠. 또 근사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점수를 올리면서 안정한 구조를 찾고 또 어떤 뭐 특정한 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해서 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인데요. 그 세 명의 그 일반인이 단백질 설계에 성공을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이제 학술지 논문을 써가지고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저 밟고 가는 길도 단백질입니다. 네, 끊어졌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